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늘나라는 비둘기 가족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8장 11절에 가시면은요, 노아가 홍수가 끝날 때에 비둘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요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요나를 내어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나는 여성형 이 표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요드, 바브, 눈, 해 이렇게 요나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요 요나의 남성형 명사는 욘입니다, 욘. 욘이 이제 남성형 명사인데, 자, 비둘기를 여성으로 표현할 때는 요나, 남성으로 표현할 때는 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 91편에 가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지존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는 뜻인데, 이 지존자가 엘, 그리고 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비둘기의 남성형 명사인데, 기록은 요, 우, 운, 요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다라는 의미로 지금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들 예수님도 보면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하신 그 영이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왔던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들도 역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인데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하라. 자, 그런데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가시게 되면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순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순결의 표입니다. 비둘기의 표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이 양과 염소.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양과 염소, 또 정결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을 나누시는데, 이러한 심판의 그 기준, 순결의 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예루살렘, 이새 예루살렘은요, 저희가 계시록에 보시면 이새 예루살렘은 맑은 유리바다. 자, 맑은 유리바다라는 게 결국은 이 깨끗하고 투명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맑은 정금과 같다. 투명한 정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이 성의 모습이 벽옥. 벽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벽옥은 베드로의 돌입니다. 베드로. 여러분께서 계시록 21장 19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바로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 이 기초돌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베드로에 해당되는 돌이 벽옥인데, 이 베드로가 바로 요나의 아들입니다. 자, 비둘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 성령의 비둘기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그 옷이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나타내는데, 저희가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늘 나라의 구성원들은 쉽게 말해서 비둘기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흑암에 갇히게 되는 원인이라고 적었는데요. 요나의 표적을 거절하게 되면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또한 어두움도 만들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산수도 사실상 저희가 깨달을 수 없게 되는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데 지금 이 요나의 표적,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비둘기의 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을 거절하게 되면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여기에 지존자가 또 나옵니다. 이 지존자가 엘 요나,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지정하여 주신 말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순결의 표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쇠사슬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가시면 이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놓고 큰 쇠사슬로 묶어서 가두어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가두어 두게 되면은요, 완벽한 무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언제나 계속 끝없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를 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비둘기의 표, 삼낮삼밤 땅속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렬하게 연구하는 자들만이 이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생존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냄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상 어근이 같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밀은 사실 재림의 날짜에 관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요나, 바로 비둘기,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인데, 자, 요거는 콘코던스 번호입니다. 5920, 그리고 3123, 이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지존자,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자,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바위 틈, 이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너는 어여쁘다라고 이 왕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역시 비둘기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바위 틈 가운데 은밀한 곳에 거하는 비둘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순결한 비둘기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비추어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해산 고통과 출산이라고 했는데요. 시온,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뭄. 2023년도부터 1261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자, 2023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시온에서 14만 4천 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자,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자카르인데,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요 자카르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요두 글자가 바로 순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결. 자,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왕 앞에 무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죄합니다. 자, 거기에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순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결.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은 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순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순결의 표가 바로 3일 밤낮 땅속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역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 세상에 있게 될때 그것이 지금 해산의 고통인데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참된 남은 교회는 순결한 교회인데 이 순결한 교회는 바로 요나의 표적을 올바르게 깨닫고 태어나는 교회가 바로 순결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